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던 한 건물이 1일 미사일 공격을 받아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습니다. 공격을 당한 곳은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따르면 정예 특수부대인 쿠드스군의 지휘관인 무하마드 레자 자헤디 준장과 부지휘관, 시리아 지역 작전 책임자 등 최소한 7명이 숨졌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는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는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영사관 건물에 6발의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란은 국제법에 따라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응 권리를 지닌다며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이번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 정권을 지지하는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번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스라엘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군 수석 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격을 받은 건물은 영사관도 대사관도 아닌 민간 시설물로 위장한 쿠드스군의 군사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분쟁 확전을 우려하면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alarmed by the alleged Israeli strike on an Iranian diplomatic building in the Syrian capital in Damascus and the targeting of a consulate actually, which is diplomatic facility. And our position is that in this highly tense regional situation, it is really of an utmost importance to show restraint because the further escalation in the region is in no one's interests. 미국 언론은 2일 미국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을 인용해 미국은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고 영사관 공격에 관해 미리 알지도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